자, 이 내용을 모르는 거는 그죠? 예,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개선이 안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개선이 안 되면. 아니, 이게 무슨 뭐 지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유연하게. 자, 그 다음에 조세를 가서요, 알아두실 내용 중에서 보시면, 43번에 4번 지문 있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있죠? 지금 4번 지문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라고 그랬죠? 반대로.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미룸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다음에 조세 전가와 규탁에서 조세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것 있죠. 그건 어디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요, 조세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여부는 수요하고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로 알려드린 게 탄소비대예요. 김총각, 탄소비대 논리가 뭐야? 그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그다음에 일방 귀착이 있어요. 일반 귀착은 한쪽에서 모두 부담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그래서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지는 거야. 그죠? 네,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0이에요. 얘는 무한대예요.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직선. 얘는 수평선. 그렇죠? 그래서 거기 44번에, 아니, 43번에 보시면 5번 지문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라고 그랬죠. 0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수요자 있죠? 매수자 또는 누구? 임차자. 공급자는 매도자 또는 임대인 또는 소유자 있죠. 얘네가 공급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44번 문제에서는요. 답은 뭐 이거는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겠죠. 용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될 것이고 5번에 가면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왜 그래요? 왜 완화시킬 수 있어요? 참 편안해 진짜.
야, 뭐 신선한 대답을 막 하는구나. 신선한 대답을 싸니까 참.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수혜의 가격 탄력성에서 그죠?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죠. 네? 네, 탄력적으로 만들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 때, 그죠? 수혜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예요? 네, 대체재예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있죠. 여기에 임차자들은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세 보증금 계속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2년 끝나고 나면. 그러면 세입자들은 다른 곳에 지출해야 될 거를 줄이고도 뭐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부터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이 주택을. 그러니까는 계속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것도 있죠. 시세 80% 수준으로. 이게 공급을 하게 되면 얘네가 얘에 대한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자들이 수요가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대체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더라도 그 세금이 임차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죠. 전가를 많이 못하겠죠. 전가를 많이 하면 얘가 일로 이사 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표현이 그 내용인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5번에 가시면요. 거기 3번 지문도 동결 효과죠.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이 다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락한다니까 틀린 거고. 그게 또 46번에 가면 3번 지문에 양도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라고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무슨 효과? 동결 효과.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예, 그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45번에 2번 지문에 가면 헨리 조지 나오죠. 예.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있죠. 예,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거예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에 대한 거는요. 그거는 4번 지문에 조세부과는 수요자고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가 뭐예요?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의 변화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탄력적, 비탄력적을 갖다가 탄력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릴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5번에 대한 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했었죠. 절세가 있고 조세의 피가 있고 탈세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합법적이라고 그랬어요? 절세하고 조세 외피는 합법적이에요. 예, 탈세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47번은 작년에 나온 거예요. 국세, 보유세, 누진세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종부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48번에 가시면요. 1번에 이렇게 해놨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그랬죠. 누가 세금 너무 많이 부담해요?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2번 지문도 똑같잖아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더 탄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 있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져요.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탄력적일 때 커지죠. 탄력적이야지만 조세 부과에 따른 공급량의 감소가 더 크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9번에 가면 1번 지문이 있죠.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어떨 때? 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49번 문제 있죠. 이거는 경제편에서 출제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2번 지문 그거 기억하시나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죠. 기억하시나요? 예, 경제편에서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쪽의 파트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또는 지금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탄력성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문이 나오면은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탄력성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정책편까지 힘들어요. 정책편까지 계속 탄력성의 논리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거는 이게 이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이 시간에 와서 수업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와서. 그죠? 3시부터 이렇게 해서 5시까지 수업 듣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체킹해 가지고 지문을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이해가 돼서 내게 돼야 실력이 늘어나면서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덮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보게 될 것 같냐면 못 본다고요. 5월이 되면 또 요약집 나오죠. 문제집도 7월 달이 되면 나오죠. 언제 그걸 또 하겠어요. 그죠? 근데 기출에 대한 지문은 항상 확인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 확인시켜 줄 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표현이. 그 어느 순간에 그 용어를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다섯 개의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 판단이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답을 찾는 속도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학계로는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돼요. 에? 그게 실전의 요령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 다른 학원에 있는 분이 제가 왜 강의할 때 얘기하죠. 마킹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4월 달 모의고사 보면서 마킹 시간을 5분을 남겨놓고 해봤대요. 그러니까 100분 중에서 95분을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5분을 남겨서 마킹을 하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래요. 5분 갖고는 모자르더래요. 그래서 다시 해봤더니 10분은 걸리더래요. 그죠? 빨리 가는 사람이 7분에서 8분이고요. 보편적으로 80개 마킹하면은 거의 한 10분 소요가 돼요. 마킹할 때.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100분이잖아요. 근데 100분인데 마킹하는 시간 10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90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학개론이 40문제죠. 민법이 40문제예요. 그러면 누가 더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얘가 한 50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40분 쓰는 거고. 그죠? 그러면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돼요. 그 문제당 1분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에 우리가 집착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계산을 풀면 학개론에 대해서는 40문제를 다 풀 수는 몰라도 민법 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을 뒤에 있는 게 적게는 7, 8개, 많게는 한 10대 개를 찍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그건 뭐 안 된다고 봐야죠. 이게 시험 요령이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한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는 학개론의 이론적인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준다고요. 읽으면 얘가 답이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줘요. 그냥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투자론 들어가셔가지고 투자론을 또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요 투자로는 이론도 나오고 뭐가 나와요? 계산도 나오는데, 그죠? 계산 문제의 비중이 적은 비중이 아니라는 얘기죠. 투자론에서 한 7개에서 8개가 나올 때 평균적으로 2, 3개 이상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뭐는? 이론에 관한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 나오는 거는 100%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아야 된다니까요. 경제에서도 5개 나오면 계산 한두 개 나오면 버리고 이론만 3개 맞고 투자론에서도 7, 8개 나올 때 반은 계산이라 치면 나머지 반의 이론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모아서 24개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 합격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 계산 다 풀었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나중에 누가 그걸 확인하겠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은 여러분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우수한 성적이면 오픈하고 다닐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요. 대부분 60점 수준에서 합격을 해요. 60점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 보면은 200페이지에 투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영속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속성이라는 의미가. 뭐 그런 거예요.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줄어들게 할 수가 없어요. 줄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 뭐겠어요? 지렛대예요. 그 지렛대 역할을 저당권과 전세 제도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안고 투자하거나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도 있죠. 제가 왜 갭투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집값하고 전세금의 차익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보는 것도 무슨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제 표현들은 알아두시라 는 얘기죠. 그죠? 5번과 같이 간단하게 주잖아요.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틀리죠. 부동산은 무슨 위험이 존재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죠.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요. 지렛대 효과가 주어져 있을 때요. 1번 지문에 보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있죠.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기억하나요? 반대의 경우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안 해도 그 표현만 갖고도 알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식처럼. 그리고 5번에 가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니까 틀리죠. 돈을 많이 빌려 쓰게 되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겠죠.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슨 비율이? 부채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해봤죠.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학창시절 같으면 바로 나와 이걸 썼어. 나와. 대. 쟤는요. 퍽. 윽. 막 이런 소리 나왔다고. 우리가 부채 비율은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죠? 얘가 50%라 나오죠. 그럼 얘가 일로 가요. 50으로. 그러면 전체가 100이라고 그랬죠. 100에서 50 빼면 50분의 50 하면 곱하기 100 하면 100%.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위로 보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대부 비율이 만약에 60%라 그러면 부채 비율이 1로 들어가고요. 그럼 100에서 60 빼면 이게 40이잖아요. 40분의 60 하면 1.5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50%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령이 그렇게 해서.
자, 3번 문제 가시면요. 이게 왜 수정이라고 해놨냐면 이때 전항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의 수식을 바꾼 건데요. 자, 거기 보면 그 리을의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때 있죠.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놨죠. 이게 중립적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만 투자했던 아니면 빌려서 투자했던 간에 수익률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그러고요. 거기 보면 디귿에 대한 표현이 있죠. 예, 네, 얘를 한 번 더 출제를 하던데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때 있죠.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놨죠.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뭐를 조절해야지만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을 낮춰서는 해당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서? 자, 여기 보시면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컸을 때 발생해요. 근데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저당 수익률이 오히려 이자율이 더 컸을 때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해요. 그럼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출 이자율을 낮추면 돼요. 이자율을.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전환이 된다고요. 종합 수익률이 뭐보다? 저당 수익률보다 커진다. 이런 거잖아요. 얘가 10%인데 얘가 9%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죠. 근데 얘가 10%인데 얘가 11%인 거예요.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이자율의 크기가 변화가 없으면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끙끙거리면 소용없어요. 예?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이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표정은 다 이해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질문을 던져보면 진실이 나오면 선생님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선생님이 자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은 이 수업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이거. 예? 이거 원래 한 4주 분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최장 5주 해서. 그죠? 이거 작년에도 제가 제일 늦게까지 했어요, 이거. 작년에 왜 제일 늦게까지 했겠어요? 물어보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뭐 하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오죽했으면 밖에서 물어보겠어요. 언제쯤 끝나실 것 같으세요? 그죠? 아시죠? 이 현재 이 수업 과정이 제가 어떤 수익적인 구조를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죠? 김종호 안 그래? 어? 캠핑 간다는 소리 나고 있고, 진짜. 아이고, 야. 4학년이 무슨 캠핑이야, 캠핑은. 어? 자, 야, 4학년 몇 명이나 가냐? 다? 아이고, 아주 그냥 저기구만. 어? 야, 3학년 가게 냅둬야지. 왜 그, 거기 3학년 중에 혹시 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학생이라도 있냐? 아까 예비역이더라도 뭐 어떻게든 간에 남학생들만 가니? 어? 몇 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네가 주도한 거 아니야? 어? 자. 아이고, 여친이 퍽이라 좋아하겠다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자, 거기 그 3번 문제 가시면요. 그 니은에 가게 돼. 아, 그리고 참 첫 번째 기억에 가시면요.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한다고 해놨죠. 예? 이건 틀린 거예요. 그죠? 예.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금융위험이라고 배워보셨죠. 금융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위험이라는 게. 206페이지 가보세요. 206페이지 가시면 거기 상단에 문제 8번 있죠.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네, 그거예요. 금융위험이라는 건요, 차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 쓰지 않으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타인 자본을 이용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부채를 조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위험이 감소될 수가 없죠. 금융위험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보면 대부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12%로 나와 있죠. 이게 지렛대효과를 측정할 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따면 이렇게 가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종합 수익률이 몇 프로래요? 저당 수익률이 8%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대부 비율이 몇 프로래요? 그럼 부채 비율이 100인데 1로 표시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할 때 우리는 가로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럼 10에서 8을 빼면 곱하기부터 해야죠. 2 곱하기 1 하면 2. 10에다 1을 더하면 그 12%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선생이 설명해도 이게 또 구성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이게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이게 사칙현상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부터 계산하고 곱하기 나누기부터 계산하고 덜셈 뺄셈을 그 다음에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계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지렛대효과 계산한 걸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또 당황하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도 뭐부터 계산할지 모르면. 그렇지 않겠어요?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해갖고 12% 나와가지고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1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 2가 나오면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주력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4번, 5번, 6번의 계산에 대한 것 있죠? 예. 원래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요.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은 가능한데 그게 요 패턴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인강을 듣고 정리하신 분도 계산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패턴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게. 거기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4번 문제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4번 문제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지렛대효과 계산할 때 있죠. 예, 지렛대효과 계산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돼요. 종합수익에서 저당수익을 빼요. 그러면 이게 지분수익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분투자액에 대한 지분 수익이 있죠. 그럼 이게 자기 자본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종합 수익은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럼 순 영업소득이 얼마냐면 2천이죠. 그런데 저당 수익이라는 건요.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린 돈이 2억이죠. 네, 2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2억에 6%면. 1200이잖아요. 260이니까. 그러면 2,000에서 1,200 빼면 800이죠. 네.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잖아요. 1억에 800이면 몇 프로? 8%죠. 8%. 그럼 답이 8%예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암산으로 되죠. 이런 배율로 나오면
근데 작년은 그런 배열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6번 문제처럼. 이것도 우리가 해본 거예요. 융자를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있죠. 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그렇죠?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할 때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간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런데 1년간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래요? 2%. 그러면 10억에 2%면 얼마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예요? 네, 10억이래요. 여기다 투자하면 순영업소득이 3천 나오고요. 1년 동안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2%가 상승한대요. 그러면 이 10억의 2%면 얼마? 2천이죠. 그런데 이 10억을 전부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어요. 지분으로. 그러면 지분으로 투자했던 융자를 받아서 투자했던 간에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치 상승했다는 이익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억 대비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승률이 몇 프로냐면 5%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분 승률은 몇 프로겠어요? 지분도 5%예요. 왜? 융자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종합승률과 지분 승률이 다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5%라는 얘기예요. 근데 융자를 받았을 때 있죠? 50%를 활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5천만 원에서 융자를 50% 받았다는 거잖아요. 50%면 얼마 빌린 거예요? 5천에, 5억에. 50, 저기 보면 빌린 게 대부 비율이 차인 자본을 50% 활용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할 때 5억은 빌렸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럼 5억에 4%면? 아니 5,4,20이잖아요. 5,4,20.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했죠. 종합수익이 얼마예요? 5천. 저당수익이 얼마예요? 2천.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3천 남았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10억 중에서 5억을 빌렸으면 내게 5억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겠어요? 6%잖아요. 5,6,3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빌리지 않았을 때는 5%, 빌렸을 때는 몇 프로? 6%죠. 이게 계산 문제의 맹점이 뭐냐면요. 알면 되게 간단해요. 선생이 풀어주면은 야, 저게 저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런 거죠. 근데 시험장에 가서 딱 부딪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4번과 같은 배열로만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변화가 주어지면은 또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네, 근데 실전에 가면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여기 계신 분들과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솔직히 뭐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포자가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게 수능에서 나오는 잘못된 어떤 그런 거란 얘기죠. 애들의 대학 수능에서의 변별력을 수학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머지 암기 과목 이런 건 다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의 등급을 나눠야겠는데, 그거를 수학에다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차이죠. 그러면 그게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초부터가 잘 정립이 돼 있어야 가면서의 그 변화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있죠.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학과 멀어진대요.
분수를 배우세요. 사치연산에서 처음에 사치연산에서 그냥 간단한 덧셈, 뺄셈, 곧셈, 나눗셈 할 때까지는 따라가는데 그러다 갑자기 분수가 등장하면서부터 힘들어진대요. 애들이 그 원리를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교육 방식이랑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이해력이나 이런 거 조금 느리게 이해할 수 있는 애도 있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걔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기 어렵죠. 그러면 차라리 수학을 하는 파트만큼은 그 학년에서 비슷한 유형의 애들을 따로 빼서 걔들에게 차분차분하게 가르쳐 줄 수도 해줘야 되는데 교과 과정의 어떤 이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냥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문을 하신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걸로. 그래서 아 저게 저렇게 간단한 거였어? 야 그럼 나도 해볼 수 있네? 그거는 그 문제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유형이 바뀌면 또 대입이 곤란한 거예요. 그 집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위험이라는 건 뭐를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또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의 위험이라는 개념 지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아련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때 나이가 젊은 우리 김총각이 얘기를 해줘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뭐 비슷한 또래가 누가 있어야 말이지. 어? 위험이라는 게 뭐야? 실현된 결과하고요. 투자자가 예상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겠죠. 종류가. 위험의 종류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사업 위험 안에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위치적인 위험도 있고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방금 했던 금융위험이 있죠. 금융위험은 뭐를 수반했을 때 전에 지분으로만 투자하면은 금융위험은 없어요. 그렇죠? 뭐 했을 때? 빌렸을 때. 그러면 금융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쓴 돈이 많으면 지렛대 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금융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 게 무슨 위험이 있냐면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자,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있죠. 얘네들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으면 무슨 이자율로?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줘야 돼요? 변동이자율로. 그러지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서 이제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번에 가면 자 1번 지문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에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 지문에 가면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는 거죠. 그게 금융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9번을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해놨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니은에 보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답이 1번이라고요. 니은이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1번을 빼고는 다 니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니은까지만 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지문 하나를 풀고 밑에서 어떻게 돼요?
지우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배우셨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무슨 위험? 그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렇죠? 거기 리을에 가면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틀리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0번 문제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위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렇죠? 예. 얘가 언제 나온 거예요? 29회. 그 밑으로 내려와 1번 지문 끝에 2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뭐가 클 때 투자해요? 예. 네. 그거는 시험 지문상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안이 채택이 되겠죠. 그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어?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때 요 위험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면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렸으면은 금융 위험에 대한 이 상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근데 무위험률은 뭐를 얘기했어요? 위험률은 어? 이건 국공채 이자율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국공채 이자율이 만약에 1.5%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요. 그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를 매입했으면 1.5%의 수익은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수익률을 이거를 놓고 여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위험이 있으면 그거를 플러스 시키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무위험률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국채 이자율이 1.8%로 높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국공채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얘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얘가 낮아지면 얘가 낮아지겠죠. 그럼 거기 10번 문제 보시면 3번 지문에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그 1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했을 때 위험 관리 방안을 물어봤죠.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응? 위험을 관리하는 거. 위험 관리하는 거. 그래 뭐 안에 그 안에 찾아 들어가면 그것도 있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보시나요? 이거? 네?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오시나요? 이거? 참고로 이론은 얘가 중요해요. 복습이. 문제는 예습이 필수적이에요. 내가 한번 풀어보고 들어와야 돼요.
풀어봐야 내가 이 안에서 아는 지문과 모르는 지문이 있죠. 해설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업을 들어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고 들어오면은 선생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몇 페이지 몇 번 보세요? 그럼 글로 갔다가. 또 몇 페이지 몇 번 보세요? 그럼 글로 갔다가. 그죠? 우리가 진도가 더딘 이유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서 대답이 안 나오면은 계속 선생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죠? 이거 원칙적으로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다음 주가 돼야 한 금융 정도 쭉 갈 것이고 한 번 더 해야 어쨌든 간에 간편까지 어떻게 가서 한번 마무리 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늦게 끝날 수 있어요. 네? 나가야 되니까, 진도 나가야 되니까 3시부터 해가지고 더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문제 이거 들어왔을 때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자,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피하는 거. 위험을 뭐 하는 게 있어요. 자,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요, 위험한 투자는 재배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는 얘기고, 위험을 전가한다는 것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보험사에게다 전가하는 거 얘기하죠. 그럼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응? 위험을 줄이는 방법. 거기 12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 나와 있죠. 예,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예,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죠. 예, 그게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작으면 위험도 작잖아요. 수익이 작으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거기 11번에 가시면 4번 지문이 있죠.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틀리죠. 두 번째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12번에 4번 지문을 가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즉 요구 수익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상향 조정하는 거라고요. 그죠? 기대 수익률은 뭐 하고? 하향 조정하고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그랬냐면 거기 문제 12번의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예요? 그냥 아주 그냥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이에요. 그죠? 신선함이. 우리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회피형.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안 해요? 한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대가도 커진다고요. 요구 수익률이.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13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투자자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게 뭐예요? 자, 거기 보시면 그 12번 문제에 1번 지문 있죠. 거기 하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고 해놨죠. 13번 문제에 4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놨죠. 그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대수익률과 위험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216페이지 가보세요. 216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문제 15번 있죠. 예, 15번에 보시게 되면 4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게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보면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문제 그런 표현들을 조금씩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기억하나요? 어? 아,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투자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가 뭡니까? 위험의 개념이 뭡니까? 유형 사업위험이 뭡니까? 금융위험 이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용어를. 그죠? 근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거나 틀린 답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 용어에 관한 기본적인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지문으로 나오면은 다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위험이고 이게 수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 있죠. 얘네를 비교를 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위험 예,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지배 원리라는 것도 있죠. 지배 원리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배 원리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얘도 8%, 얘도 8%인데요. 얘는 이게 2%고요. 이게 4%예요. 자, A와 B를 비교하게 되면요. 뭐가 같아요? 수익률이 같잖아요. 근데 B가 A가 B에 비해서는 표준 편차가 작죠. 우린 뭐를 선택해요? 그러면 A가 B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 15번 있죠? 15번에 2번 지문을 가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지금 여기 실패를 해보면 둘이 기대 수익률이 같죠? 그런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는 얘기죠? 얘가 답이잖아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응? 이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그죠? 요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B가 A보다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요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야 이걸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를.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 준 거예요. 4번에 가면은 4번 지문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고 해놨죠. 아까 요 위험이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체계적 위험. 사업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있죠. 걔도 가끔 지문에 써요. 어?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걔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어?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요. 요 지배 원리 있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그러면 B라는 투자안이 있고 C라는 투자안이 있죠. 그럼 우리는 B하고 C 중에 뭐 선택하겠어요? 자,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 위험이에요. 그러면 지금 편차가 2%예요. 그러면 B나 C나 표준 편차가 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위험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뭐가 큰 애? 그렇죠.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지배 원리 요건이잖아요. 수익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 위험이 작은 애. 그럼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 수익이 큰 애. 걔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라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그러니까 뭐를 충족시키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왜 우상향하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리스크에서는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수익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애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그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221페이지 가셔서 문제 17번 있죠. 거기 2번 지문을 가시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구별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거는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4번 지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해놨죠. 틀리잖아요. 네, 답은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관계수를 쓰죠. 상관계수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상관계수의 크기는?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가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고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일 때가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17번 문제 1번 지문에 보시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번 문제를 가보셔서 2번 지문을 가면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 있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틀린 거죠. 1만 아니면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지문에 가면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있죠. 그때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하나씩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한번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 용어를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벅차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 같으면 그냥 여기서 스톱했다고요. 더 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하겠냐고. 한번 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지금 원체 앞에서부터 계속 그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좀 제가 잘못한 거죠. 처음 너부터 이게 하나씩 풀어갖고 설명해 드리니까 그냥 와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익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론에 대한 것 정도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228페이지에 가면 화폐 시간 가치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네, 다음 여기도 계산 안 해도 돼요. 근데 뭐는 알아야 돼요. 이렇죠. 이론은 알아야 돼요. 이론은. 다음 주에는 투자 다 끝나고 금융에 대한 거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는 생략할 거예요. 관리하고 마케팅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정도만 하고 내용이 간단하니까. 예. 그리고 간평에 대한 것도 그 3방식에 대해서 계산 요즘은 주로 나오는 게 계산이에요. 거기는 제가 그렇게 집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기본 이론에 대한 것 정도만이라도 정리해 보시고 그래요. 네, 다음 주에 공부해 갖고 오신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